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또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네. 공통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기업 밸류업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걸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네. 계륵. 이라고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륵이? 네. 예전에 이제 조조가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계륵이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있지만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먹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막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계륵으로 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이슈가 갈 거는 알겠고 또 사실 이제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를 해소시켜줄 것이고. 또 지금의 어떤 다음 주에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로운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적어요. 왜냐면 실제 이제 이거는 뭐 배당금을 더 주게 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 코리아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하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리를 표현한 건 뭐냐면은 좋긴 좋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먹을 게 많이 없다.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지만은 지금 굳이 여기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지금 금융사들이 이 종목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주들이 이 저피비알 대표 종목들인데, 지금 2월 말까지 이제 이 배당이 몰려있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기관 입장에서는 그 배당만 받아도 1년 동안 다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전에 안 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없는데 어떤 그 밸류업 이슈에 대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배당락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야지 지금은 지금 매수해도 먹을 게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략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만나볼게요. 네. 네, 여기에도 간단하게 두 글자입니다. 세론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세론에 그치는 그러니까 걸까요? 오늘 뉴스를 보면 네. 이 원격 의료 전면 허용하니까 상당히 센 재료 같은데 네. 지난주 이미 뭐그 종목들이 좀 상한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보유가 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이 전면 허용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는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이 비대면 의료가 좀 우여곡절 되게 많을 겁니다. 뭐 네. 한방 이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주가는 단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론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방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런 관점에서 세론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또 매수 관점 볼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처럼 올랐을 때는 지금 세론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을 약국이 아니라 이 어떤 제약사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법안 발의도 좀 장전 중단됐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정부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좀먼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세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부터 드려봤고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도 장중에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까요? 제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네. 다른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다가요. 조정받았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주환원 정책이거든요. 네. 주주환원 정책을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실행했던 것이 메리츠 금융지주다. 이미 뭐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흡수 합병하면서 모습 보여줬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좀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 5,600억 자사주를 소각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주주환원 정책을 또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이런 건더갈수 있다는 거죠. 자, 목표가를 8만 5천 원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 한 5천 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8만 5천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 금융지주 현재까지도 13%의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이어서 또 포바이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바이포는 무려 61%의 수익률 달성을 했고 목표가도 터치를 네. 했습니다.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할까요? 제가 포바이포를 1월 말에 급락이 나왔을 때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이 자리에서만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어떤 영상과 또는 뭐 어떤 이미지와 관련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올라가는데 이 포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바꿔주다 보니까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 포괄포 같은 경우 목표가 만천원 말씀드리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한 60분 넘게 올라온 거죠. 네. 다만 조정에 나왔을 때 좀 이거는 뭐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 XR 기계 연관이 있는 거고 또 이게 AI로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AI, XR, 메타버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에 나온 대로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워낙에 싸게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 나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으니까는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예, 잠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4x4를 또 설명하시면서 매니저님이 네. 말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네. 바로 넘어왔는데 소라 또 이번에 오픈 AI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내놨습니다. 혹시 소라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사람 이름 같아요. 네, 뭐 연예인도 있고 네. 또 우리 진짜 먹는 소라도 있고 네.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공개한 소프트웨어 이름 소라인데 네. 이거 갖고 주말 동안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신드롬이 났던 건데 이 오픈 AI 소라가 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 텍스트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멀티모델 같은 경우는 한 4초 정도거든요. 근데 소라 같은 경우는 1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고업계가 굉장히 뭐 몇 명 모여서 정말 그 회의를 하고 며칠 만에 만든 영상 같은 경우를 소라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만 딱 입력하면은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뭐 구글도 있었고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번에 오픈 AI 소라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라 신드롬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오픈 AI의 새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주가 네. 내려가고 있고 주말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고업계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AI가 일자리 뺏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그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달리3가 있던 건데 달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소라 같은 경우는 영상 거의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다 보니까는 획기적인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 GPU가 지금 몇 년 뒤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GPU가 학습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GPU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영상과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오픈 AI 소라가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 상승 요인까지 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수요가 급증할 때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소라와 또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소라가 네. 공개되면서 관련주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네. 있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웍스가 데이터 라벨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라벨,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데이터 셋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 집합체를 만들게 하는 건데 원래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던 회사인데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해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다가 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인튜닝으로 새로운 매출이 나오는 그러니까는 데이터 라벨링부터 파인튜닝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의 파트너사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내놓은 이런 어떤 어떤 소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이나 데이터를 만들어놨을 때 그 데이터에 또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데이터 셋을 통해서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뭐 이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파트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데이터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런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 셋을 하고 파인튜닝 할 수 있는 이 크라우드웍스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학습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미지부터 음성,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에는
음성과 비디오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새로운 데이터가 다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들의 어떤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업황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자연적으로 좀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크라우드웍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현재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가 지난주 무료방송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코바이포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주말 동안 난리가 났고 왜 이쪽이 새로운 어떤 좀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크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7,500원 대응하면 되는데 사실 이 어떤 소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과 또 새로운 소식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는 이 소라에 대한 어떤 모멘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4시에 있을 무료 방송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크라우드웍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MWC 글로벌 최대 모바일 박람회가 다음 주에 개막한다고 하죠. 네, 이게 모바일 박람회인데 네. 모바일 기업들이 참가하는 것보다도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CES에 참가했던 그런 기업들이 대거 MWC에 참가하게 되고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는 CES는 이제 미국 주도다 보니까는 많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MWC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있다 보니까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기업도 많은데 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다음 주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요. 200여 국에서 2,400개 기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또 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최대 화두가 AI다. 그러니까 모바일 전시회지만은 모바일 전시회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무선 기술들이 홍보가 되는 거겠지만 절반 이상이 지금 그 비모바일 기업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를 통신기업 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비모바일 기업들이 참석자 절반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를 모바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올해 여기서 AI 기술들이 새롭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퀄컴까지 여기 다 참석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SKT부터 KT는 물론이고 삼성전자까지 또 참석하면서 갤럭시 S24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 콘크레스지만은 어떤 AI 콘크레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래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결국 AI에 대해서 또 기술을 홍보하고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 AI 기업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에이스테크 통신 장비 기업입니다. 어떤 네. 포인트 집중할까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기업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에이스테크, KMW 등이 있는데 그중 에이스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RF 통신 기술을 개발해서 이 RF 통신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41년간 그쪽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력 하나만큼은 좀 입증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서 통해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매출이 고스란히 또 에이스테크로 연결되는 건데 지금 제가 밑에 적어놨죠. 네. 자본 잠식 우려 리스크. 그러니까 이 에이스테크가 이 어떤 회사 한번 너무 좋은데 네. 업황을 봤을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통신 장비 기업들이 어떤 대규모 투자를 좀 줄여왔습니다. 거의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4년 넘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살아나지 못하니까는 4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는 지금 자본 잠식 우려 리스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좀 낮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종목일 수 있어요. 근데 작년 말에 호주의 투자사인 OG 인베스트먼트부터 이제 그 인수합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테크의 대표 이사가 경영을 넘겨가지고 이제 어떤 그 호주의 투자사가 이제 그 됐기 때문에 네. 새로운 자본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자본 잠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 MWC를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6G라도 이쪽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버려진 쪽에서도 이제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버티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못 버티면은 에이스테크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영권이 호주 투자사로 넘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주 투자사가 이제 3자 배정으로 지분을 가져가긴 했거든요. 그 3자 배정에 대한 납입일이 29일입니다. 네.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납입을 하게 되면은 에이스테크는 이제 호주 회사가 이제 대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 납입 우려가 없었지만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본 납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우려감 때문에 급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면서 좀 대응하자. 어쨌든 이 MWC에 대한 수혜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스테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가 상당히 쌉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두 배가 넘게 올라갔던 건데 이게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못 가고 있던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호주 투자사에서 3자 배정으로 가져가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근데 혹시나 안 될 수 있을까 빠졌던 건데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자본만 나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되면 4,000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 2,3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에이스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이 소라에 관련해서 의료방송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여 네.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클라우드웍스하고 4x4 다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일부 수익 실현도 좀 했는데 이번 주 정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도 변동이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또 새로운 수혜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